아저씨. 네. 어디서 왔어? 광명에서 왔습니다. 광명? 네. 그냥 뭐 말 이렇게 저렇게 안 끌게요. 네네. 넥타이를 메고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넥타이가 나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이따 내가 또 이야기하고 또 넥타이가 아니더라도 또 그냥 일반 뭐 작업복이라 그래야지. 네. 작업복도 난 또 안 맞아. 저는요? 뭐 저는요가 아니라 사람이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어.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 근데 참 있잖아. 그냥 아저씨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내가 많이 들어. 왜 그러냐면 참 사후전견은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사후전견은 있지만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보는데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보는데 그 우리가 살려면 복도 갖고 나와야 되고 인복도 갖고 나와야 되고 뭐 주위에 그 또 친구들 복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 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아 인복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소를 갖고 다니면서 나 혼자서 한심스럽게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소를 갖고 내가 막 뭘 적어야 되잖아. 네네. 뭘 적으면 내가 바삐 나간다는 말을 하는 거고 뭐를 안 적고 있으면 내 일이 그렇게 바쁘단 말을 아니란 말을 하는 거지. 네네. 그냥 그러고 가슴 속에서 네네. 나한테 물어보네. 본인이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지금 그것만 물어보러 온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내가 이 일이 맞나요? 네네. 내가 이 일을 판 것을 못 팔아요? 사업품. 아 이거? 네네. 그래서 이거 나 오늘 경볼대 입 갖고 점을 보는데 네. 난 내가 갑자기 차를 들어서 공장 나왔나 보다 했어. 근데 남이 예를 들어서 남이 네. 10개를 팔면 당신은 하나도 못 팔아. 그래도 운 좋게 좀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원래는 제가 점도 보긴 했는데 매년 내년에 잘 될 거다 내년에 잘 될 거다 해서 올해는 이제 처음 오는 거고요.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3년째거든요. 쇠 쪽으로 저랑 맞는다. 그래서 내가 나는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이것도 센데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솔직히 제가 그 윗분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래도 초보층은 잘 해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보층은 잘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 꼼꼼함이 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적성하고는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적성하고는 네네. 이걸 넣으면은 내가 누룰랄라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네네. 내가 그랬잖아요. 네네. 당신 가슴이 나한테 말해줬어요 이랬잖아. 네네네. 그치? 내가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네. 그렇게 그걸 좀 물어보러 난 또 왔다고 지금 그러네. 네. 가슴이 그러네. 네. 그러면 나 한번 물어볼게. 네. 그냥 뭐 아까 그랬잖아 노가다 일하는 것도 안 보여 뭐 일하는 것도 안 보여 그러면 사람이 무슨 내 직업을 가졌어 네. 직업을 가졌으면 조금 끝까지 끌고 나가는 면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꼭 3년 4년 네. 길에 딱 3-4년 5년 안짝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일이요? 응 그래서 막 아까 말을 하는 거야. 참 안 됐네. 네. 그냥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 누구나 그럴 수는 있는데 자꾸 그 터널 되면 확 막혀버리고 그 터널 되면 막혀버리고 그 터널 되면 막혀버린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다 말을 하는 거야 결론은. 네 그렇죠. 응. 근데 굳이 오늘 네. 나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본다면 네. 나는 뭐 마트 예를 들어서 마트도 뭐 요즘 많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고 네. 차라리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상대로 네. 내가 소리 좀 지르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촉한 것은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그 뭐랄까 내성적인 성격이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했잖아 이걸 파는 게 힘들 거라고. 네네.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계속 내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소리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저는 옮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옮기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어차피 이렇게 왔는데 이왕이면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아니 올해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뭐 오늘은 막 뭐 어떻게 살았니, 뭘 어떻게 했니, 뭘 어떻게 했니 그런 말 안 합니다. 네네. 내가 그냥 오늘 왜 왔는지만 네. 오늘 다 포인트가 네. 다 포인트가 왜 왔는지만 말을 할 거예요. 네네. 오늘은 네.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근데 올 수준에 네. 올 수준에 내가 7월이나 6월 달 정도 내가 이직이 있어요. 아. 어디서 콜이 들어온다든지 네. 그 이직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냥 나이만 적어주세요. 행이라고 그렇게 좀 쓰지 마. 나이 좀 적어 좀 제발. 네, 잠시만요. 나 이거 이게 되는 거야? 네, 지금 52세. 개띠.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네네. 여기서 나가니까 하지 말고. 그러면 1년만 더 참아요. 1년. 1년만 고생한 김에 그랬을 거야. 여기서요? 지금 저 있는 데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든지 네. 내 수에서 참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1년만 내가 참아. 1년만. 어? 네네. 그냥 1년만 참으면 네. 무당집 갔는데 나 내년에 괜찮다 그랬는데 내년에 내가 문서 잡는다 그랬는데 내년은 뭐 한다 그랬는데 내년은 뭐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 거야. 네. 그래서 아마 무당들한테 신뢰를 못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무당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그것을 갖다가 너무 생각에 골들해서 잡아먹지 못한 것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응? 아까 내가 그랬지? 이거 들으면서 어쩌면 복이 없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네네.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네네. 응?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야지 내 복이 좀 진짜로 들어와. 내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그 성격은 뭐 천생 자체로 변한 성격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뭐, 맥랑에 좀 해보세요. 한다고 맥랑을 질 성격도 아니고, 좀 놀아보세요. 한다고 해서 놀아볼 성격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착하게 보이시고, 순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볼 줄, 냉정한 면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아, 제가? 응. 딱,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끊어버린다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아, 저는 그렇게 독해지고 싶어요. 아니요, 독할 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씩 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올해까지만 고생을 하라는 거지. 굳이 물어본다면. 아, 하게 된다면. 어, 굳이. 네네. 근데 또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내가 배움은 그게 아니었다는데 내 배움은 어디로 두고 왜 이렇게 헤맸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말을 좀 해봐 그럼. 원래는 제가 이제 화장품 쪽에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하다가 편의점을 하나 차리게 됐는데 그게 1년 제가 원래는 이제 3개월 딱 보고 안 돼서 접으려 했는데 1년만 해라 왜냐면 그만큼 뭐 위약금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1억 정도 까먹고 뭐 원래 몇 달 쉬다가 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올라 했는데 저는 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수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왔나 봐. 원래 내 전공은 이거 아니라고. 네네. 내 일은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야 뭐 그리고 또 내 기운도 아직까지는 돌지를 못해요. 내 기운도 네네. 내 기운이 돌라면 내년이나 지나야지만 내 기운이 돌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산다 치더라도 기운이 안 돌아요. 내년 정도 지나야 된다. 내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아 내가 지금까지 되게 힘들게 살았고 아, 남들은 내 친구들은 다 집안 잡았는데 나만 혼자 뭐 하는 거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내년 지나야지만 이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지. 이 소리가 내가 이제 내 일을 잡았네. 내가 내 마음에 든 일을 잡았네. 내년이 지나야지만은 이 소리가 나온단 말하는 거야. 지금 저 올해가 21년인데 22년이 지나. 그렇지. 2년을 더. 아니야, 1년만. 아, 올해만 지나면 22년도에는. 1년만 더. 아. 그러면 이제 내 고통스러운 사주는 가요. 응? 항상 저도
저한테는 그 돈복이 없고 항상 얘기를 들어가.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자주 이렇게 봤어가지고 그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조금 저기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고. 네. 아까 그래서 나 안쓰럽다고 했잖아. 네네. 차라리 열심히 안 살았으면 이 씨발 뭐 그래놓고 뭐 돈 떨어지길 바라냐 이렇게 말이 나왔을 텐데. 네. 자 근데 아까 카메라 약간 켜기 전에 이 말을 한번 했잖아요. 네. 산도 무심하다. 바다도 무심하다. 네. 어? 네. 하늘도 무심하다. 네. 열심히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지. 응?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냥 남한테 죄 안 짓고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근다고 해서 내 사주가 스님이 되라는 사주도 아니야. 무당이 되라는 박수가 되라는 사주도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막혀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본인은 그 사주도 아니야. 그냥 내 사주에 아직까지 내가 돈을 먹을 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응? 아직은 아니다. 어. 내년이 돼야지만 자 우리 저기 시동 걸자. 우리 차 시동 걸어. 내년 되면 시동 걸어서 여기다가 이빨 기름 넣어서 우리 달리자. 내년이 돼야지만은 내 운이 풀린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아, 만약에 응. 계속 할 거면 그렇게. 그렇지. 네. 내년이 돼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아 물어볼까 그냥 뭐 애들 문제죠. 뭐 애들 잘 될까 싶은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다 오늘 애들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네. 다 네. 좋게 들어와요. 아하.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애들을 사고치고 네. 뭐 애들이 뭐 아빠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 나름 애들이 철 있게 들어와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철 있게 들어옵니다. 지금 21 21살 치고는 걔들 철이 있는 거예요. 예, 군대가 있고요. 예, 철 있어요. 24인가? 그리고 애들이 네. 아빠를 닮았는지 누구 엄마를 닮았는지 마음이 착해요. 그게 일단 마음이 들어요. 네. 어? 남들한테 요즘 애들 좀 싸가지 없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집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다행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네. 아들 자랑했다고 애들 자랑했다고 해서 네.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라고.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뭘 따로 뭐를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물어보게 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왔대.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뭘 하겠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그만 답 해주면 되잖아. 네. 1년만 더 참아라. 네네. 응? 1년만 더 참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네. 군대 간 아들, 네. 아들 도움 받을 일 있어요. 와 진짜요? 예. 올해 10월에 올해 제대인데. 아들이 아버지 도움 받아야 되잖아. 네. 이 아이가 컴퓨터를 뭘 만지면서 자꾸 뭐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기가 안 봤어요? 아 그거는 좀. 저기 군대 가기 전에 게임 했는데 게임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그걸 갖다 얘기가 네. 우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네. 내 아빠를 살릴 일이 있어요. 잘 들어야겠네요. 네, 그냥 얘기라고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이 얘기가 내 아빠의 어깨를 애기가 치워주겠네 내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큰 것도 저 운도 그때는 풀리고 애기가 지는 아빠를 끌어다 나오겠네. 아 겹경사가 생길 수 있겠네. 어 하이팅. 네.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나가 신을 팔아먹었어. 거기에서 이야기 한참 하다가 당신 4월달에 무조건 사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있어. 그 사람들도 4월달에 정확하게 사업했어. 지금 제일 큰 사업하고 있어. 아 그렇게 커졌어요? 예. 이리 먹고 있어, 이리 먹고 있어. 저는 사업하면 안 되겠죠? 자, 내 얘기 나와서 애기가 시키는 것은 하세요. 아까 편의점이나 그런 것은 자, 하려면 내년에 하라고. 아, 네네. 아직까지는 운이 바닥을 쳤다고. 네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가요. 감사합니다.